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설 시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지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가 이제 님이 오마하거늘이라는 시조인데요. 이게 어떻게 시조야? 이렇게 긴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시조 몇 줄이에요? 세 줄이에요. 네, 길어 보이지만 초장 쭉 중장 종장 이렇게 세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장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진 시조를 우리는 사설 시조다 이렇게 했죠. 사설 시조는 조선 전기의 후기에, 당연히 후기에, 조선 후기에. 근데 조선 후기의 양반들이 아니면 평민들이, 이거는 평민들의, 이 평민들의 진솔한 정서, 생활 감정 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뭐 우리말에 묘미, 네, 사대부들이 쓴 시들은요, 되게 한자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설 시조에는 대부분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순우리말 거의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말의 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 됐죠? 그리고 발랄함 이런 거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님이 오마하거늘 이랬어요. 님이 온다고 하길래 이거예요. 님이 온다고 하길래 내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러면 보세요. 님이 온다는 소식을 내가 어땠어요? 미리 전해 들었어요. 그죠? 님이 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음, 알고 있었음, 그죠? 그래서 내가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어. 기다려져 너무. 빨리 님이 왔으면 좋겠어. 님이 온다고 하길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에 나서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내가 막 님이 오나 안 오나 막 이렇게 문에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중문에 나서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한다는 것은 이렇게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고, 아이고 안 보이죠? 근데 손을 이마에다가 대고, 네, 손등을 이마에 두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머이득, 뭔가 검고 흰게서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양반들이나 막 사람들이 머리는 까맣고 까만 갓을 쓰고 옷은 어때요? 옷은 하얀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같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머이득, 뭔가 검고 흰게 있으면 사람이란 말이야. 거머이득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아, 저게 바로 님이야. 자, 이제 얘가 뭐가 시작되냐면 착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착각은 왜 시작된 거예요? 님을 너무나 기다리고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죠. 그쵸? 내가 너무 님을 그리워서 착각을 했어.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 님비 님비 곤비 곤비 님비 엎치락 뒤치락 뒤치락 엎치락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거 음성상징어죠? 그리고 이거를 곤비 님비라는 말은 있는데 님비 곤비란 말은 없어요 원래. 근데 이뭐한 거예요? 말장난한 거죠. 언어유희. 그죠?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내가 진대 마른데 막뭐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막 질퍽질퍽한 데는 안 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나 님이 그리웠으면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청, 워렁충청도 음성상징어, 의성어예요. 얘네들은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고요. 의태어. 얘는 의성어죠. 음성상징어, 의성어. 워렁충청 건너가서 확 쿵쾅쿵쾅쿵쾅쿵쾅 건너가서 정엣말 하려고. 정엣말은 뭐야? 사랑한다고. 나님 너무 사랑해.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하려고 곁눈을 흘낏 보니 상년 7월 14일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이게 요망하게도 날 속였구나 이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갈가벗긴 상년 7월 14일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이게 바로 나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이죠. 그죠?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이 나를 살뜰히도 속였어. 어? 속였구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약간 원망이 있겠죠. 그죠? 누구에 대한? 이놈에 대한. 그죠? 이 주추리 3대 나무에 대한. 에이, 못 쳐라. 다행이다. 에이, 낫더라. 이 정도의 뜻이에요. 못 쳐라. 못 쳐라는 뭐라고? 마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에이, 다행이야. 다행이다. 밤이니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더라면 얼마나 쪽팔렸겠어. 이겁니다. 밤이니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더라면 남 웃길 뻔 했구나. 네, 굉장히 낙천적이고요. 낙천적, 그죠? 에이, 씨발! 이게 아니라, 욕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미안해요. 네, 밤이니망정이지. 만약에 낮이었으면 얼마나 쪽팔렸겠어. 근데 그나마 밤이었으니까
좀덜 쪽팔리네. 다행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밤이니망정 행여 낮이었으면 나무 낄 뻔했구라. 여기에서는 약간 어떤 정서가 들어있죠? 좀 쪽팔림. 쪽팔리다는 것을 우리 문제에서 낼수 없으니까 멋쩍다. 멋쩍음과 겸연쩍음의 네, 겸연쩍음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님이 온다고 하길래 내가 님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저녁밥을 일찍 지어먹고 나의 정서는 기다림과 그리움이다. 중문에 나와서 대문에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손등을 이마에 딱 대고, 네, 손등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쪼기 바라보니까 검어있듯 검고 흰 것이 서 있거늘. 저게 바로 니미로다. 됐죠? 그래서 버선버서 품에 품고 섬신버서 손에 쥐고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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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요. 열거 대구, 그죠? 네. 버섯 손에 쥐고, 곤비림비, 님비곤비, 첨방첨방, 지방첨방,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 지방첨방, 그 다음에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쿵쾅쿵쾅 하면서 건너가서, 사랑한다는 말, 정의말 하려고 곁눈을 흘낏 보니, 상년 7월 14흘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근데 그냥 주추리 3대가 아니라, 상년 7월 14흘날, 이걸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되게 웃기라고. 해학성, 해학적이죠. 그죠? 상년 7월 14일날 갈가벗긴 주추리 담대를 살뜰히도 날려 속였다. 이거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해학적이고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모처라. 다행이다. 마침 밤이니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더라면 남 웃길 뻔했구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또 쪽팔림이니까 멋쩍다, 겸연쩍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주제와 정서는 뭐예요? 님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 됐죠?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열거, 대구, 음성상징어, 그쵸? 이런 거. 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짧으니까, 이것까지 볼게요, 그냥. 네, 나는요, 이것도 사설시조네요. 자, 잠깐. 사설시조는 시조잖아요. 시조는, 자, 잠깐,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초장이 있고요. 중장 있고요. 종장 있죠? 일반적인 평시조들은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3, 4, 3, 4, 3, 4, 3, 4, 글자 수가 3, 5, 4,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씩은 가능한데, 종장에 있는 이첫 번째 세 글자는 꼭 지켜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3단 구성에 요세 글자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얘는 어때요? 막 이렇게 3434 아니고 막 맘대로 막 썼어. 지 맘대로 막 썼어. 그러면 이거는 이 시조에 있었던 형식, 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완전히 자유로운 형식이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는 완전히 자유로운 형식이 아니에요. 왜? 형식이 있어.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단 구성 지키고 있고,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 이 음보, 이 종장의 첫 번째 음보가 세 글자란 말이에요. 요거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시조에 비해서 자유로워진 건 맞지만, 비교적 자유로워진 건 맞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형식은 아니다.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과 종장의 첫 음보가 세 글자다라는 건 지키고 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건데, 아, 사랑과 그리움? 아니야. 사랑과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별해서 졸라 슬프다. 이겁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뇌에, 뇌는 산이죠? 매에게 쫓긴 가토리의 안과. 자, 가토리는 꿩이에요. 꿩. 암꿩. 자, 이 암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겼어. 나무나 바위가 있어야 내가 도망가가지고 숨지. 그럼 이 나무나 바윗돌은 나에게 좋은 거야. 이 암꿩에게. 그죠? 암꿩에게 좋은 거야. 왜?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없대. 그럼 어때? 너무 슬프고, 그죠?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암꿩의 마음과. 됐죠? 마음과. 그다음에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데. 엄청 큰 바다에서 일천석이나 짐을 많이 실은데,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잃다는 건
잃고 이거야 잃고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도 긋고 돛대도 걷고 치도 빠지고 어때?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다래. 내가 뱃사공인데 지금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배에다가 짐을 엄청 비싼 짐을 많이 실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 노도 없어지고 닻도 없어지고 용총도 없어지고 돛대도 끊어지고 치도 없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아 진짜 슬프네요. 사면이 거머어득 저뭇 청지정막 가치노을까지 떴는데 가치노을은 큰 파도 이 정도로 해석할게요. 네, 그래서 큰 파도까지 떴는데 수적을 만났대. 수적이 뭐야? 해적이라고 할게.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뱃사공의 마음과 자, 이 뱃사공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암담하겠죠. 절망스럽겠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도 절망스럽고, 얘도 절망스러워, 얘. 그쵸? 그런데, 엊그제 님 여인, 님과 뭐한, 이별한.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따가 가을아리오, 어따가 비교하겠는가.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럼 뭐,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누가 슬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 A야. 얘 B야. 얘가 C야. 그럼 A랑 B랑 C랑 셋다 슬퍼. 그쵸? 셋다 슬프고 셋다 절망적인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슬프게? 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슬프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비교하겠는? 이게 내가 제일 슬프다는 겁니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A와 B와 C를 뭐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비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꿩인데 지금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내한테 쫓긴 암꿩의 마음. 너무 슬프겠죠. 그죠? 꿩한테 이거보다 더 슬픈 상황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뱃사공인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짐도 많이 실었는데 막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 해적까지 만났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 남친이랑 헤어졌어. 어떤 게 제일 슬퍼요? 아, 내가 만약에 남친이랑 헤어졌으면 C가 제일 슬프겠지만,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A나 B가 더 슬플 건데,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니까, 나 이거보다 슬퍼라고, 비교를 통해서, 그죠? 비교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지금 과장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강조죠, 강조.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비교고요. 그리고 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교와 과장을 통해서 뭐 한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근데 이 정서는 뭐다? 이별의 슬픔이다. 그죠? 이별의 슬픔이다. 자, 표현상의 특징 좀더 할게요.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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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 대구, 과장.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얘가 처한 상황이 어때요? 막 나쁜데 나쁜 게 계속 겹치고 있죠. 막 배도 이러 배배 노도 이러는데 닻도 잃었고 막 안개도 막 그러고 막 수적까지 만나고 이런 걸 우리는 설상가상이란 설상가상. 그죠? 네. 그래서 열거 대구 과장 그리고 어따가 비교하리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 무슨 법? 서리법. 네,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화자의 정서는 이별의 슬픔이고 이 이별의 슬픔을 비교와 과장을 활용해서 비교와 과장을 통해서 강조한다. 그리고 이 중장의 열거, 대구, 과장, 그리고 설상가상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